서해안 전라북도 군산에 있는 미 군산 기지입니다. 군산 기지도 서해안을 지나고 서해상을 지나고 있는 간선 땅굴망으로부터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렇게 다섯 줄기가 지나고 있습니다. 이한 줄기는 어디론가 또 가고 있는데 요네 줄기가 비행장을 무력화하기 위해서 들어와 있습니다. 여기에 지선들이 어떻게 다 연결되어 있는지는 여기서는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. 자, 그래서 이제까지 말씀드린 것을 결론적으로 종합을 한다면 전시 지휘소라고 하는 지휘소는 다 땅굴망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. 아까 맨 처음에 보셨던 20개 이상의 종적 땅굴망, 또 20개 이상의 횡적 땅굴망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거기에 작은 지선들이 나가서 이 지휘소를 장악할 수 있도록 다 파져 있다라고 국민들이 이해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인식일 것입니다. 따라서 전시에 전시 지휘소로 대통령이 들어가셔서도 안 되고 강요들이 따라서 들어가셔도 안 되고 안 됩니다. 왜? 이미 장악할 준비를 다 해놓은 것에 왜 도관에 쥐처럼 들어갑니까? 그래서 여기에 대한 비상 대책도 수립을 하셔야 되고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. 이거는 땅굴을 있다라고 인식하고 땅굴을 파일링을 해서 거기에 시추를 해서 거기에 이동 상황을 녹음기로 또 마이크로 채취할 수 있도록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.